예예. 우리 김지성 가수는 평택에 그 화성에서 이렇게 오셨어요. 여기로 오시려면은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약 3시간 와야 돼요. 네. 그렇죠? 네. 예, 아침서부터 이렇게 아침도 아까 안 먹고 이렇게 오셨다고 그래요. 네. 예, 얼마나 우리 임미석 가수님을 사랑했길래 그렇게 새벽에 그렇게 밥도 안 먹고 왔는지 모르겠어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, 예, 박수 한번 쳐주세요. 우리 한국 가요방송을 사랑하시는 네, 저렇게 봉사정신이 강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존재하는 거예요.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굉장히 잘 된다네요. 아, 그래요? 네, 그래가지고 돈을 아까도 보니까 가방에다 돈을 많이 갖다 놨어요. 여기서 좀 많이 좀 보완하고 가시는 거예요. 네. 어떠요? 근데 갈 때마다 어쩐지 이렇게 멋있는 거 저렇게 입고 오고 우리 네. 시청자분들 기본이 돼. 기본이고 매너예요. 네. 네. 시청자 여러분. 근데 얼굴도 예쁘지만 몸매도 또 괜찮지 않습니까? 시계 숨기자. 가수가 첫째 몸매를 좀 봐줘. 살짝. 카메라 없어요. 카메라 없으니까요. 김지성 가수님이 한국의 최고의 큰 방송, 한국 가요방송의 홍보 가수입니다. 이것은 내 고향. 이걸 이성대 작사 작곡으로 받았고, 또 그리고 하나는 요번에 최고의 사랑이라는 노래를 또 받았어요. 아, 최고의 이성대 작사 작곡. 그래서 곡을 두 곡을 지금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고향이 근데, 여수신가봐요. 네, 여수에서 옛날에 아버님이 그 선주셨대요. 그래도 큰 배, 조그만 배도 아니고 큰 원양어선. 예, 큰 원양어선을 가지고 계신데 어릴 때 너무 부자집 딸로 그 부자집 딸이에요. 원래 아는 거 지금도 예, 그래요. 예. 부자집의 만면을 살 사르신 것처럼 예, 예. 그렇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저렇게 많이 봉사하고 꿈꾸시는 거예요. 어쨌든 우리 여수는 내 고향, 그 다음에 최고의 사랑 우리 김지성 가수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네,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예, 예. 다음 또 순서 진행하겠습니다. 네, 예. 다음 소개해드릴 가수는요 또 진희 가수님이세요. 네, 네, 그림자 사나가. 네, 예, 우리 진희 가수님이 우리 임미석 가수님. 네. 그저께 우리 그저 인천에 그 갈매기 무대하고 그저 향무대에 갔을 때 네. 우리 진희 가수님이 나오셨잖아요. 네. 다 시청자분들이 많이 왔어요. 아니 그럼요. 어떻게 하냐면 진희 막 이런 또 하는 거예요 뒤에서. 아 근데 난 이름도 몰랐잖아요. 네. 보니까 진희라고 써 있어. 아니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오실지 모르겠네요. 아유 여기까지. 이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이. 너무나 감사드리고. 네 박수 한번 보내보세요. 모시고 오겠습니다. 한번 모셔보세요. 네. 함께 시간 되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좋겠습니다. 행복열차 7080 라이브 대박나세요. 감사합니다. 여수는 내 고향 커. 저 이 소리가 적어갖고 이상하게 들려. 막 큰 거 같은데. 크게? 여 편집아. 크게 나는데. 여기 사람이 많이가 적어갖고 소리가.